네 분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아, 잘하시는구나. 어. 마음 주신 저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배우라고 하니까. 저를 보면서 실격 하려고 해봐요. 해봐요. 눈 마주치자마자. 자, 오랜만에 English time. 자, 한번 해봐요, 영어. 영어 대화볼까요? 그냥 중국 사람들끼리. 중국 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영어. 어, 장기 영어 잘해요. 타일러가 주체로 네. 타일러가 지금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타일러가 사무총장이에요. 미니 비정상회담을 한번 영어로. 네. 영어로. Yeah. So, when did you all start learning English? I started when I was 6 years old, and I learned in my primary school. Okay. Yeah. And you? 자, 장군 about the rest of you. 저는 안 하는 걸로.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저 역시 저도 안 할게. 장이 형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잘 들어. When did you start learning English? Long time ago. 진짜 오래됐다. 요즘에 뭐 중국, 미국, 패권 경쟁이니 뭐니. 근데 실제로 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 타일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장애하는 미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타일러 만나기 전에 미국 사람 조금 거만한 이미지 저한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나는 미국 사람이다 뭐 나는 세계 최강국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중국에서는 미국 세계 경찰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 모든 나라에서 전체에서 지금 괴롭히고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나쁜 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그래서 아마 편견 조금 생각했어요 다 그럴 것이라고 거만하다기보다 건방지다 왜냐면 프리스타일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가 아니라 인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게 프리스타일이잖아요 미국은 뭐 존댓말 없지만 근데 감사하다는 표현이 되게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으로 말투로 고맙다 친근함을 표현을 훨씬 많이 하죠 네. 저는 그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미국 경제 되게 강해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니까. 근데 2000년 후에는 중국 너무 잘 발전해가지고 지금 중국, 미국 계속 경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파트너 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약간 예전에는 미국을 좀 동경했다면 네, 이제는 좀 해볼만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해볼만하다. 어느 시절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성행했었어요. 오히려 저희 이 세대에 와서는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경력으로 중국에 돌아오면은 오히려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차이나 드림, 중국 어망 네. 이게 오히려 더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 중국을 생각하는 게 약간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원래 중국 군대 쪽에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사이버 해킹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 그 나이 얻어야 돼요? 저는 88년생이에요. 근데 88년생인데 그 아직도 그 중국 그 옛날 모습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확실히 달라져졌어요. 근데 한국요? 타일러는 그걸 알죠. 저는 옛날 모습이요? 예, 그 방금 얘기하신 거. 아, 그 기술 훔쳐가는 거는 이제 최근의 일이거든요. 사실. 최근의 일이고. 네. 네.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진짜 애플폰 아니고 그냥 되게 비슷하게 생긴. 작통. 네, 네. 그 사과 같은 모양이 있는데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 같은. 아, 그래. 처음이도 아니야. 사과 같은 모양도 아니야. 그건 그냥 복숭아 같은 배 아니야. 거기 다 어떤 칸인가도 그거만 팔고 있었는데 저도 그 핸드폰 중에서 하나 샀는데 그 뒤에 카메라 같은 거 있어요.
또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카메라 앱은 없어요. 그냥. 뭘 산 거야? 진짜 아플 때는 이제 핸드폰만큼 약간 자동차 관련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떤 차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원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최저품이 네. 먼저 나왔어. 이게 이제 원래인 것 같고 이거는 랜드 윈 윙은 뭐야? 랜드 윙 랜드 윈이야? 랜드 윙. 이게 비슷해요. 이게 괜찮아요? 이것도 약간 쿠퍼 좀 비슷하게. 맞아, 이거 되게 화제됐어요, 밑에 있는 거. 그거 되게 화제됐고. 요거 화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 이제 젊은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긴 문제. 문제긴 문제. 네. 벌써 들었어. 중국 정부에서도 그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바뀌고 그걸,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나라는 전체적으로 일단 표절하지 마라. 우리는 디자인 바이 차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어, 발음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기술 이런 거는 우리는 발전하려는 어쨌든 문제라고는 여기고 있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쵸?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중국에서 외국 독자로 회사가 진출하게 하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에 진출하려면은 5대5로 네. 중국 그 자동차 회사랑 합자를 해서 네. 네. 상하이 폭스바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베이징 현대. 베이징 현대고 상하이 폭스바겐 그게 통째로 이 차가 해외에서 들어온 거 아닌 이상 그냥 다 국산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네 분 잠깐만요. 네 분. 네. 폭스바겐은 중국 차예요? 중국에 있는 폭스바겐은? 상하이 폭스바겐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지 않은 그 차인 이상 그냥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국내 차라고 생각해요. 국산차라고 생각해요. 국산차인데 그 그러면 어떤 양차예요? 그 어디 차야? 무슨 저는 외제차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 차냐고요? 이거 중국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거를 독일 차라고 말하긴 하는데 아, 국산차라고 생각해서 이게 독일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독일 디자인이 그만큼 좋으니까 선택을 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 베이징 현대는 중국 차예요? 베이징 현대는 일단 한국 브랜드인데 근데 국산차라고 생각하고 베이징 현대는 한국 차예요, 중국 차예요? 한국에 현재 있는 그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그런 라인도 있지만 어떤 라인들은 아예 중국 합자 회사와 함께 다시 자체 개발한 그러니까 그 디자인 멤버들도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시고 합작한 거죠. 근데 이게 중국에 가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내가 뭘 느꼈냐면 베이징 현대라는 중국 축구팀이 있어요. 현대 로고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국경 현대 한자야. 그 로고는 없는 로고인데 새로 탄생을 시킨 거죠. 네, 그런 회사를 네? 따로 약간 등록을 시킨 거죠. 그렇죠. 현대가 아닌 또 현대잖아요. 네. 현대인데 현대 아닌 현대 같은 너잖아요. 약간 뭔가 이상한 뭐가 나와 있는 거 좀 열심히 해. 근데 뭐 회사끼리 합자를 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서로 좀 이익이 맞으니까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술이 그게 딴 회사로 가서 그 디자인이 사용되던가 이럴 때의 문제. 중국도 사실 아까 우연히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이런 표절 문제 엄청 컸어요.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곤장을 같이 잡아서 바로 폐쇄시키겠다. 되게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나라 커서 좀 오래 걸리겠지만 입장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 확실한 거. 중국이 변하고 있어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변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네. 뭐 자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그냥 물 건너 불구경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자 중국 대표들과 지휘들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 일단 저 낙관적이라고 우와. 생각하시는 분 그냥?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기분이 낙관적 다들 낙관적이다. 안드레스 빼고 다 들었어요. 안드레스 나라 말고. 안드레스 거기다. 아니, 본인 나라 말고. 본인 나라 말고 중국. 아니,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이요. 아, 중국이? 예. 비관적이에요? 예. 왜 비관적이에요? 중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 모델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 모델 보면 지금 그런 저절 이미 차차 일이 이미 간데 네.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 그런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아니 중국이 이미 정점이라고요, 경제가? 지금은 절정. 근데 하락할 거예요. 벌써요? 그렇게 생각해요. 비과적으로 봐요. 한 마디 없게 만드냐. 무슨 뭐하고 얘기하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한 말이 없네요. 반박을 차라. 방금 이렇게 정점에 가서 지금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전보다는 낮긴 낮아요. 근데 그게 낮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왜냐면 이미 중국의 그 기반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숫자 상태에서도 지금 올해 2016년에 리커창 총리가 전망하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7% 구간이거든요. 오. 그 구간으로 정한 이유가 정책을 실시할 때 좀 더 약간 이걸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 원래 공화당 실시요. 그죠 좀 뭐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링포드. 그, 플렉시블 유동적을 말해야 돼. 유동적으로. 끝까지 대답 못했어요. 좀 더 유동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방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미개발된 그 구간, 그 어떻게 보면 에어리아. 분야가 있다.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지속 발전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력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잖아요. 생산력이 굉장히 풍부한데 사람들이 항상 어차피 새로운 거 원하고 계속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성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막상 이제 그 R&D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미국 쪽은 좀 더 발달돼 있는 그런 따라오기만 했다는 거죠. 네. 제가 마이크한테 말하고 싶은 거 아마 10년, 5년 전에 중국이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혁신성이나 뭐 연구나 그거는 미국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또 특히 가장 뛰어나는 인재들이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 반 정도 미국 최고 명문대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끝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렇게 국내 수요가 장난 아닙니다. 15억 사람인데 구매력 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입니다. 해외인 줄. 해외에서 잘한데도 국내에서 계속 매출이 있으니까 내수가 그렇게 탄탄하다. 중국 지금 경제 아프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중국 지금 치료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패 문제나 아니면 환경 오염, 양극화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리고 기업이 원래는 노동력으로 그냥 성장했는데 요즘은 바꿔야 되잖아요. 기술로 중국은 나중에 전자제품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비싼 애플 쓰지 말고 저렴하고 기능도 좋은 폰 많이 사면 더 좋은 거 같아요. 니은 애플 아니에요? 니은 애플이잖아. 자, 자기가 휴대폰 꺼내보고 케이스 국산이죠. 케이스 한국산. 케이스 사양 아니에요? 케이스 한국 거, 내용물 미국 거, 타이러는 한국 거. 네. 말은 중국 거쓰라 그러고. 중국어 많이 써주세요. 예. 네. 안드레스는 뭐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듣고 봅시다. 뭐야? 처음 좋아하는 거야?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우리 뭐 중국 친구들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 진짜 여기 예능 프로에서 하기 힘든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직접 나와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인지 너무 그게 되게 황홀하고 타일러 씨랑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뭐 이런 토론 같은 거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장문균 씨는요? 미안다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앞으로? 여기서 더 열심히 하시고 잘 되시길 원해요. 정말 미안, 정말 대단해요. 다들 대단하다는 얘기는 다들 한 것 같아요. 장현 씨가 우리 친구 세 분에게 그래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 뭐 마지막으로 지들한테도 한마디. 그렇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특별한 거 아시죠? 한마디 하는 동안 세 분 가위바위보 하시고 다음 주 출연 전에. 아, 어떻게 말하죠? 너무 잘했어요, 세 분. 네, 너무 잘하고 특히 마국진 씨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중국 타일러, 중국 타일러. 마지막 멘트를 타일러랑 따로 만나서 토론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통해야지 않나. 제일 얘기하기 싫어하는 타일러랑. 장난 농담이에요. 네. 자주 연락해요. 무슨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해요? 연락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열심히 하고 중국 진지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인지와서. 다니엘 울어. 왜? 가니까. 아 진짜 그만 누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너무 웃겨서. 아 웃겨서. 웃겨서 눈물 났다. 자 오늘 자 예. 네 우리 중국 특집 세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